진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잠 자는 방법들이 있대요.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뭐 오늘의 말씀 있죠. 오늘의 말씀을 틀어놓고 잔 사람. 네.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 틀어놓고 그만한 그 주파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빨리 잤던 방법은 좀 독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. 네 목소리를? 네. 근데 너무 잠이 잘 와요, 생각보다. 목소리를 녹음해서 뭐, 어떤 내용으로 녹음한 거야? 내용이 내용이 텍스트가 뭐야? 윤아야, 내일은 뭐뭐 하고. 얘 자기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거 합시다. 체면 같은 거 내일 아침에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자야지. 그게 그걸 자, 듣고 잘 정도면 얼마나 녹음을 못해. 한 5분 이상은 해야 되잖아. 아, 5분 정도는 짧은 거죠. 근데 오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내일 해야 되잖아. 그래 한번 자보자.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엉뚱해 새로운 걸 좀 많이 보는데 이게 하는 얘기를 할 때 사투리 쓰는 편지 진짜 웃긴다. 아, 저 두 개 다 써요. 일단, 유나야. 유나야, 오늘도 정말 열일했다. 내일도 화끈하게 한번 가보자. 그렇지, 그렇지. 막 이렇게도 하고, 막 이런 자기 어떤 애를. 오늘의 윤호는. 그러니까 설정이다, 이 말.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, 전국에. 아,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말할 때는 이상할지언정 하고 나면 안정감을 취하는 게 있어요. 휴대폰, 그래서 저 음악까지 깔고 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음악까지도 가끔 깔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진짜로.